손은 눈보다 빠르다. 광속 클릭을 위한 손가락 마디 운동은 필수. 비트코인 등락률 확인하듯 실시간 확인. 매크로와의 전쟁을 선포한다. 아이돌 티켓팅 참전하냐고요? 아니요. 오늘 제가 발라드릴 빨간 약은 코로나 백신 접종 전후 주의사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이돌 콘서트, 연휴 귀성길 기차 예매 전쟁이 사라진 자리에 코로나 백신 신청이 새로운 다크호스로 등장했는데요. 실제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이 잔여 백신 예약에 대한 수많은 팁들이 공유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오토마우스를 이용한 꼼수 예약 방법까지 동원해서 백신을 예약하는 등 이 유명 아이돌 티켓팅 현장을 방불케 하는 현상이 일어나 화제를 모았다고 하죠. 이 치열한 백신 예약 경쟁도 시간이 지난 후에는 추억거리로 이야기할 날이 오겠죠. 지난 8월 9일부터 18세에서 49세 일반 청장년층의 백신 접종 예약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백신 예약에 성공했다고 해서 다가 아니죠. 이 백신 부작용에 대한 이슈도 많은 만큼 건강한 삶을 위한 선택이 오히려 독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나의 몸 상태가 백신 접종으로 인해서 문제가 되지 않는 상태인지 확인해보는 것이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고혈압, 당뇨와 같이 평소 만성질환을 앓고 있거나 그 외에도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이 코로나 백신 접종 전에 약을 중단해야 할지 문의하신 경우가 많은데요. 이 백신의 효과가 떨어지거나 부작용이 우려되어서 평소 복용하시던 약을 먹지 않는다면 오히려 기저질환이 악화되는 등 이 몸 컨디션이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이 주치의 선생님의 특별한 지시가 없었다면 백신 접종 전후로 기존에 복용하던 약은 계속해서 복용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항생제는 바이러스가 아닌 박테리아, 즉 세균에 작용해서 감염을 치료하고 예방하는 약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코로나는 세균이 아닌 바이러스에 해당되죠. 그래서 미국 감염학회에서도 코로나 백신과 항생제는 서로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백신 접종 전후로 항생제 복용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면역 억제제와 스테로이드의 경우에는 이 백신의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일부 연구 결과가 있고 지혈제와 경구 피임약은 백신의 주요 부작용 중 하나인 혈전 생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약입니다. 그러나 주의하실 것은 이러한 약을 복용 중인 분들은 백신을 맞으면 안 된다거나 백신 접종 전에 이러한 약을 무조건 중단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 면역 억제제의 경우 이 장기 이식 후 거부 반응을 줄이기 위해서 사용되거나 류마티스나 루푸스 등의 자가 면역 질환이나 건선 그리고 중증의 아토피와 같은 피부 질환 등에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백신의 효과만 본다면 이 백신 접종 전에 이러한 면역 억제제 복용은 중단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면역 억제제 복용을 중단함으로써 이 평소에 치료 중이던 질환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전체적인 건강에는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약을 중단하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것인데요. 실제로 아메리칸 콜리지 오브 류마톨로지와 이 대한 류마티스 학회에서는 면역 억제제의 경우 MTX, 메토트렉세이트나 사이클로포스퍼마이드, 리툭시맙, 고용량의 스테로이드와 같은 이 몇몇 약제들을 제외하고는 코로나 백신 접종과 상관없이 약 복용을 지속하도록 권장하고 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평소 필요에 의해서 이 말씀드린 약을 복용하고 계신 경우라면 주치의 선생님과 이 현재 내가 복용 중인 약 그리고 나의 상태에 대해서 상의하신 후에 필요한 경우 약물의 용량이나 복용 일정을 변경하시고 이 백신 접종 후에도 좀 더 주의 깊게 몸 상태를 관찰해 보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 지혈제의 경우 최근에는 수술 후 지혈 목적보다는 트라넥산산 성분, 이 대표적으로는 보란사민이라는 제품이 피부 미백이나 기미 치료를 위해 처방되기도 합니다. 혹시 기미나 주근깨 치료를 위해서 이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을 복용 중이시라면 지혈제? 나랑 상관없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발라드리는 빨간 약, 코로나 백신 접종 전 주의사항 스토리가 끝났습니다. 이 코로나 백신, 접종 예약부터 접종까지 쉽지 않은 여정이죠. 하지만 예방접종을 통한 면역 형성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 백신 접종을 통해서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예방은 물론이고 설령 감염이 되더라도 중증 상태나 사망에 이르는 상황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 전 주의사항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건강한 일상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김정은 약사였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